김현정의 뉴스쇼. 남과 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랍니다.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요. 지금의 정전협정, 그러니까 지금의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 만에 정말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선언이 나오는 것인지, 종전선언이 눈앞까지 다가온 건 아닌가 기대감이 높아지는 아침입니다. 이번 4월 말 남북정상회담, 또 6월 초에 북미회담이 역사를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하는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남북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꺼낸 내용이죠. 예. 남북이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 중이고 자신은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흠. 아시다시피 남북한은 정전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멈춰진 상태인데.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인 거잖아요.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종전협정으로 군사적 대결 국면을 마감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슬쩍 흘린 셈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매우 높은 수준의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논의가 고위급 차원에서 진행됐음을 시사했고요. 음흠.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후보지로는 5개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네요.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다음 주 아닙니까? 금요일이죠.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들이 되고 있을 거라는 짐작은 했는데 종전선언 논의까지 있을 거라는 건 사실은 많이들 예측 못했잖아요. 네, 어제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정상회담 공동선언 내용의 뼈대는 마련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예, 예. 또 서훈 국정원장, 정용 안보실장이 필요하면 다시 평행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또 종전선언 등에 관한 막판 담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네, 한편 남북 정상간 한라인은 모레쯤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정상회담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네, 한진과 갑질 민낯. 이번엔 부인까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대한항공 기장 출신 두 분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떠들썩했어요. 네. 야, 이 정도냐? 근데 조양호 회장 딸들 갑질에 이어서 부인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양, 또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총수 일가의 이런 아나무인 같은 행태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예, 예. 조양호 회장의 부인, 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제보가 터져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전직 수행기사는 이명희 이사장이 수차례 폭언하고 욕설을 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예. 익명 게시판에는 그가 운전기사 얼굴에 침을 뱉었다, 폭행을 했다 이런 제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수 일가가 해외 나갈 때마다 뭐 수천만 원 상당의 쇼핑을 즐겼는데 예. 대한항공 지점에 물건을 툭 던져놓으면 예. 관세 부과 없이 자택까지 그냥 배달됐다 이런 폭로도 나오고 있네요. 명품 사가지고 관세를 안 내고 그냥 가지고 왔다? 탈법이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네. 라는 증언이에요. 이건 지금 법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사에 착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참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의혹이 나오는데 지켜보죠.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미투 운동의 도화선 안태근의 구속 여부입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서 불이익까지 줬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 얘기죠. 네. 서 전 검사가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 운동이 시작된 거죠. 예, 예. 그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요. 구속 여부는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검찰 내 성범죄 실태를 조사해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안전검사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제 해당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 의혹을 다시 확인했는데 드루킹은 파워블로그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난 2014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고 급기야 19대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 사례를 수집해 공개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에 이걸 후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김기식 원장처럼 피감기관 지원받아서 해외 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아, 하루 만에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9만 4,305명이 서명을 했는데 지금도 막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국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전에 국회에서도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예, 그 목소리의 주인공 직접 만나보죠. 아,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해외 출장 전수조사 얘기하기 전에요. 네.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드루킹 아세요, 노 대표님? 네, 제가 만난 분이 드루킹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드루킹인지는 모르고 만나셨어요? 아니, 예, 제가 뭐 그 단체 대표로는 알고 있었는데. 예, 예. 뭐 이 필명으로는 제가 뭐 소개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공모, 경제적 뭐 공진화 모임의 네네. 대표다, 김모 씨다라고만 알고 계셨지, 드루킹이란 건 이번에. 예. 강연도 하셨더라고요, 가서. 예, 제가 그 2013년인가 그 삼성 엑스파일로 의원직 상실한 후에 예. 1년에 한 100회에서 150회 정도의 강연을 이렇게 대중 강연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하셨죠. 예,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보도된 걸 보니까 예. 2014년으로 돼 있어서 그날 예, 강연을 소액주주 운동하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아마 불려가서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소액주주 운동하는 시민단체다. 어떻게 그 소개받고 가서 강연까지 하셨어요? 아, 그때 뭐 저에게 강연이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예, 예. 제가 처음 보는 단체였고 예. 그러나 이제 소액주주 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 관계자들이 이제 요청을 해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소개한 건 아니고 관계자들이 직접 사무실로 예. 요청을. 알겠습니다. 가서 좀 이상한 거나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참여하는 큰 강연이었고요. 예. 강연 즉 전국에서 모여 있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번에 김경수 의원 건처럼 우리가 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드리겠습니다라는 지원 요청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예,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 어디다 댓글을 탑니까? 아, 예, 예. 근데 20대 총선 직전에 그 드루킹이 노 대표님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한테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가 벌금형 받은 사건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것도 이번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저희들에게 뭐 알려진 바가 전혀 없고요. 근데 이걸로 재판받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 대표님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하던 사람이 드루킹 돈을 받아가지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정말 모르셨어요? 아, 정말 몰랐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아무도 알려준 바가 당사자들도 알려주지 않았고. 예, 예. 그때서 수사당국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바도 없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원봉사.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예. 당시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이 재판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되게 그럼 조용히 그냥 조용히 요걸 끝낸 거예요? 그 자원봉사자는 혼자 쉬쉬하면서? 아니요. 재판을? 그게 쉬쉬한 게, 그 보니까 그 돈 오간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경찰이 주장하는 거하고 예. 당사자 주장이 달랐던 모양인데 재판부에서는 경찰 주장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요. 판결 내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보니까 이래저래 막 연결이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랐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예. 예. 지금 그럼 이 저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크게 뭐 두 가지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 댓글단 행위, 이거는 기소가 됐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대선 때 이 드루킹과 그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의 문제. 예. 그게 영역은 두 개이고 그 둘 다에 그 여권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느냐. 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매크로 프로그램은 누가 보더라도 뭐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선의 댓글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선거, 죄송합니다.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은 예. 자발적인 그런 응원 부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와주겠다 하는 지지 모임들. 그럼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제 과거에는 뭐 100만 명씩 모이는 뭐 유세 현장이 이제 그런 활동 부대였다면 이제는 주로 사이버니까. 예, 예. 사이버에서 크고 크든 작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지 운동이 있는데 이게 수사의 초점은 이게 불법이나 탈법적이었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직적인 어떤 보고 체계. 예.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리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이 따져지겠죠. 그래요. 지금 근데 이제 야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까지도 연루된 게 의심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이쯤 되면 의심병이 아닌가 의심병입니다. 의심병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까지 갈 일이 아니고 이거 지금 털건 털어야 되지만 특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관련자들이 다 지금 그 구속돼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이니 서버니 다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사람과 증거가 다 이렇게 확보된 상황이니까 검찰의 지휘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만나고. 아, 그러면 잠깐만요. 특검에 대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민주평화당은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드루킹 특검. 정의당 입장은 그럼 특검 반대입니까? 드루킹 건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요? 민주평화당. 아, 예. 아니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가 미진하면은 특검하자는 게 민주평화당 입장으로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이 방점이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국회의원은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의장한테 요청하셨어요. 네. 전수조사해서 수만 발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까지도 다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까지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는 그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더 있다고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예.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은 옥석이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비록 피감기관의 비용을 댔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갈 만한 그런 공무의 출장이었는지 아니면은 피감기관이 사실상 향응에 가까운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옥석이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구체적 사례까지도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와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방안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도 또 옥석을 좀 가려보고 사례별로 연구를 하고 이런 기회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청와대에 의해서 어느 당 몇 건 어느 당 몇 건 이렇게 그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면은 마치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느냐.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도 의아해 하시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도 국회가 자기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예. 이게 이제 관행이었다고 그러던데 삼선의 국회의원이시니까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전수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세요? 전혀 예상을 저는 하기 힘든 것이. 아, 전혀 힘듭니까? 왜냐면은 이제 상임위 같은 데서 이렇게 국회 차원으로 갈 때는 뭐 가지 않는 사람까지도 좀 알게 되거든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이런 기관하고 이렇게 그 당사자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조용히 처리돼서 가게 되면은 사실 잘 모르죠. 아, 조용 쉬쉬하면서 갔다 오면 모른다. 여럿이 예. 우르르 가면 모르는데. 예. 우르르 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까지 막 섞여가지고. 예.
이 전체가 다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명백백히 밝혀서 예? 국민들이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많다고 목격한 경우라든지 혹은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그 피감기관으로 간 것만 자꾸 문제 삼고 있는데 예.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간 것도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많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꼭 그 필요한 국민의 세금을 정말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될 그런 절실한 어떤 그런 해외 출장이었는지 예, 예. 아니면 뭐 국회의원에 대한 위로 성격으로 경우에 시달리는 국회의원에 대한 위로 성격으로 이렇게 네, 공무를 내세운 그런 예. 그 사실상 외유성 여행인지 예, 예. 이런 것도 좀 따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 위로 성격으로 국민들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도 좀 보내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아,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위로 여행을 다녀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까지니까 이번에 다 조사하자, 털고 가자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 예. 이 피감기관 국외 여행만이 아니라 다른 국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적절했는지 예. 그를 그 여러 가지 일정이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라거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따질 거 따지고 예. 밝힐 거 밝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천막 농성하고 있잖아요. 국회 앞에서 특검 네.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석거 대제하라 이제 이런 요구인데 요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짧게. 예, 그 일단 그 농성을 하든 그건 그쪽의 자유이지만 4월 국회를 갖다가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 현역 의원 두 명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왜 예. 처리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천막 농성이야 자유지만 4월 국회 이렇게 공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끝으로 인사 나누지요.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부지런히 들어가야겠네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엊그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만에 공식 연결식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치러졌습니다.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줄 알았던 세월호 유족들이 그런데 어제 또다시 삭발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상임위원회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황전원 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삭발한 세월호 유족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또 삭발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말씀들 하실 텐데 사실은 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벌써 3명째 지금 삭발을 한 예. 상황인데요. 일주일 전에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처음 삭발을 했고요. 예. 어제 오전에는 정성욱 4.16 가족협의회 선체인양 분과장이 목포 신항에서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예. 오후에는 단원고 2학년 5반 고 김건우 학생의 아버지 김광배 4.16 협의회 사무처 팀장이 특조위 회의실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이 어제 오후 4시에 특조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 이제 황전원 상임위원이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유족들이 막았고요. 황 의원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반복했고 20여 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특조위 2기가 출범하면서 2기의 위원 하나가 입장을 하는데 왜 거기서 못 가게 막고 왜 삭발을 하고 무슨 일이야 하실 거예요. 네. 도대체 황전원 특조위 상임위원이 누구고 왜 막는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아픈 상처에 두 번, 세 번 소금을 뿌렸다입니다. 누가요? 황전원 위원이요. 황 의원이요? 예. 그러니까 1기 특조위원이었어요. 세월호. 그러니까 지금 1기 특조위원 하다가 2기로 가는 분들이 덜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어제 무슨 기구인지 알고 들어오느냐 이렇게 황전원 위원한테 항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도대체 1기 때 어떻게 활동했길래요? 아, 당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잖아요. 예, 예. 특조위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조사하려고 시도했을 때 황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추천위원 5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정치적 노름에만 골몰하는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세월호 유족을 대통령을 음해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사퇴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군요. 예. 당시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세월호 특조위를 뭐 세금 도둑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2기 특조위원이 또 된 거예요? 다시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한 겁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이 추천을 했었고. 그러니까 몫이 나눠져 있으니까. 네. 세월호 유족이 과연 황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두 번째 행가 뭡니까? 두 번째 행가는 잘못된 설계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다입니다. 설계도부터 잘못됐다? 네. 세월호 특조위는 위원 설계도부터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사회적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이 특조위잖아요. 예, 예. 1기는 세월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까지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이번에는 가습기 세월호 두 개 다 아우르는 조직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조사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한다 그러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죠. 그런데 실제 구성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여야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기 특조위원들도 다 여야 몫으로 나눠져 있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 공방만 난무했고 진상규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의 인물들이 들어와 있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황전원 의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교총 출신이에요. 교육 전문가예요. 교육. 재난 참사 전문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아니 뭐 굳이 연결해 보자면 아이들이 다쳤으니까 수학여행하고 연결된 거니까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행보가 보니까 정치권 쪽 행보는 예. 어떻게 그거는 사실 교육 전문가는 트라우마 부분이나 이런 데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1기 특조위원 사퇴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예비 후보 등록까지 다 했어요. 예. 공천 못 받았어요. 이번에 다시 특조위 부위원장에 추천이 돼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이 불만을 품는 것. 2기 특조위원 마찬가지예요. 위원이 9명인데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예. 국민의당, 지금 바른미래당 1명, 예. 국회의장 1명.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 유족들이 또다시 1기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설계도 잘못된 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여야 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냐. 네, 그거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은요. 세 번째 인간은 이쯤하면 되지 않았어? 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다 입니다. 이쯤하면 되지 않았어. 아 이제 그만해요 라는 문자가 사실은 네. 뭐 백의 한둘이긴 하지만 사실 들어오긴 들어와요.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도 네, 세월호에게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월호 진상규명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안 마련하자. 네. 이쪽인 거죠. 재난이 발생하는 게 슬픈 게 아니고요. 재난을 겪고서도 배우지 못하는 게 더 훨씬 슬픈 일입니다. 예. 세월호 유족이 바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삭발도 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이제 그만하자란 이야기는 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전원이란 이름이 어제 왜 그렇게 떠들썩했는지 오늘 그 행간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간 해외 출장 사례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국민청원 지금 몇 명인가요? 20만 명 넘어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재문님 꼭 전수조사 이번에 합시다. 혈세가 헛되이 이용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라는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 그 외에도 전누리님 세월호 이야기 그만하자는 분들 지금 그만하면 나중에 또 이런 일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 드루킹의 그 모임 경공모 회원 다른 한 분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납니다. 잠시 후에 뵙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9만 5,096명. 제가 한 20분 전에 인터뷰 시작할 때 19만 4천 명대였죠. 와, 그 사이에 또 이만큼이 늘었네요. 19만 5천 이 순간 또 늘었습니다. 123명이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청원에 서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황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드루킹이 이끌던 모임이죠. 경공모의 또 다른 회원 한 분을 저희가 접촉해봤습니다. 상당히 섭외가 쉽진 않았는데 사실 이쪽은 지금 파면 팔수록 새로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운영 자금이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 얘기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드루킹이 블로그 폐쇄했던 걸 다시 열었다고 했는데 왜 열었는가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회원의 얘기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드루킹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 조작할 때 사용됐던 프로그램 매크로. 요즘 매크로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매크로가 뭘까? 매크로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매크로로는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음원 사이트의 순위 조작도 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팟캐스트 순위 조작, 뭐 추천수 조작, 맛집 조작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모든 분야에서 불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실 분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지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도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재판정에서는요. 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법조계에서도 이런저런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재판정에 본격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른바 드루킹의 매크로 이용 댓글 조작 사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른바 경공모의 운영비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지금 그 출처를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이런 와중에 그동안 폐쇄되어 있던 드루킹의 블로그가 그제 다시 문을 열었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경공모 회원 한 분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모임의 실체에 상당히 접근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경공모 회원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 의혹들 더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익명으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추장이라고 불리던 드루킹이 잡혀가고 이건 며칠 내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경공모 회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반응은 뭐 두려운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인터넷 실검상 이제 1위에 뭐 순위 안에 드니까 며칠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드루킹이 그렇죠.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경공모가 세상에 드디어 알려진다, 드러난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들도 있고 채팅방에서 엄마니 파도 매움 뭐 쿵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쓰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옴마니 밤매훔이라고 하면은 그 네. 드루킹이 평소에 외우라고 했던 주문이라고는 제가 들었는데 예. 뒤에 쿵은 뭐예요? 쿵은 왜 붙어요? 예언해 보면 이제 일본에 지진이 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시기를 이제 올해로 이제 좀 특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바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아. 예. 아, 그러니까 드루킹이 평소에 예언서를 해석해가지고 강의하고 이런다는 소리 들었는데 거기에 일본의 지진이 나서 일본이 침몰할 거다라는 얘기가 써 있고 그걸 빨리 당겨야 된다, 앞당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쿵을 붙인다? 뭐 상황적으로 예, 예 그렇게 바라는 회원들인데 바라는 회원들 온만이 반면 쿵을 외우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게 예언서대로 됐다 뭐 이런 분위기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제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폐쇄했던 드루킹의 개인 블로그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스텝이 연 거죠? 예. 예. 운영진 중에서 누군가. 예. 그렇죠. 뭐 드루킹은 지금 구금 상태니까. 그 블로그는 갑자기 왜 연 겁니까? 해석이 지금 분분한데. 여론이 뭐 좋지 않으니까 이제 파워 블로그로서 써왔던 글들을 예. 오픈해서 이제 그 경공모를 알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미지 전환도 좀 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검에 드루킹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은 지금 이제 드루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만 쭉 뜨니까 예. 거기다가 개인 블로그를 올리면 거기 들어와 볼 테고 그걸 보면서 이미지 쇄신 작업, 홍보 작업 이렇게 좀 해보자. 예, 뭐 그런 예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 좀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 제기되는 의혹들을 조금 더 풀어보죠. 이번에 적발된 댓글 사건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그 파주의 유령 출판사에 한 20명이 모여서
휴대폰 170여 대를 이용해서 매크로 장치를 돌렸다. 그래서 추천 수를 조작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자금은 어디서 왔는가? 더 넓혀보더라도 평소에 이 출판사 임대료가 월 400만 원이었다 그러고 상주하는 직원이 4, 5명이었다고 하고 그럼 한 달에 유지비가 최소 1000만 원은 들었을 텐데 도대체 이 자금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거든요. 그 강의리하고 물품 판매 대금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의비와 물품 대금 판매료? 예. 강연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이제 온라인 강의는 매주 주말에 토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이제 수업을 올려두면 이제 수강한 이제 그걸 신청해서 또 보고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강연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오프라인 강의가 3만 원이고 온라인이 2만 원이니까 예 9만 원 정도 되네요. 한 달에 9만 원. 오프라인 3만 원, 온라인 2만 원. 예. 그걸 다운받아서 보는데 그 돈을 2만 원씩이나 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회원들이, 열정적인 회원들이 많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강연료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물품을 판다 그러셨잖아요. 물품이라는 건 온라인 쇼핑몰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뭐 비누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예. 친환경 비누. 예. 뭐 주겸이라든지 그 원당 수입해서 파는 것. 예. 유산균 음료. 유산균 음료. 예. 그게 잘 팔려요? 근데? 그게 운영비 충당할 만큼 팔립니까? 예,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누 만들고 뭐 거기다가 그 작업해서 물건을 팔려면 그걸 또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인력은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이제 노력봉사하는 회원들이 또 예, 많이 있습니다. 비누 만든다 그러면 공지를 띄웁니까? 오늘 요번 주 뭐 언제 비누 만드는데 모이세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럼 많이 모여요? 한 20, 30명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 무료라면서요. 돈도 안 주는데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딱히 특별히 대가가 뭐 없고 단지 이제 그 열심인 회원들은 등급을 이제 예, 등급이 올라갈 때 가산점을 예, 받을 수 있죠. 뭐 노비, 달, 지구, 태양, 은하, 우주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승급에 유리해지니까 자원봉사도 예. 열심히 나가는군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승급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열성적이 될 수 있는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승급하면 좋은 게 있습니까? 예, 승급을 하게 되면 이게 채팅방 또 이게 등급별로 조금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회원들에게 이제 그 공유하는 정보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예, 그 공동체 기각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공동체 마을이 만들었을 때 그 입주할 수 있는 등급, 이제 예, 그 입주할 수 있는 등급이 또 뭐 은하 우주 등급에서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해서 등급을 높이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아 지금 들으면 조금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 그럴 듯하게 다 얘기가 전해졌는 뭐 설득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주변에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뭐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그렇죠. 예, 하다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운영비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됐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이 댓글 사건에서 적발된 걸 보면은 20명 정도가 모여서 작업을 했고 댓글 그 매크로 작업을 했고 휴대폰 170여 대를 이용했다. 그럼 이거는 돈이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예. 보통 집에서 쓰지 않는 공기계 이제 있잖아요. 예예. 그런가 뭐 작년 말인가 올해 초부터 같은 올해 초인가 같은 공기계가 필요하다 해서 뭐 안 쓰시는 분들은 파주 사무실로 좀 예, 보내주시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원 단계에서는 더 이상 어떤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평소에 뭐 사무실 운영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 정도는 강연료나 물품 팔아서 됐을 거다라고 보신단 말씀. 예, 거의 충분히 뭐.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이 더 자세한 이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 혹시 누가 배우가 있는 게 아닌가, 자금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 일단 궁금해서 회원선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여쭤봤습니다. 자, 회원님. 예.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번 드루킹 사태 이후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 꾸렸어요.
야당 측에서는 이거는 뒤에 여권과 청와대가 있을 거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 특검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배후설에 대해서는 쭉 활동했던 회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뭐 좀 황당합니다. 예. 그런 얘기 들으면. 경공모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모이게 된 조직이라고 봐요. 근데 그 경제민주화에 모인 조직이 예. 사실은 정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회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모가 우리가 오히려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의 뭐 어떤 팬카페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예, 회원들을 믿고 그리고 드루킹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드루킹이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채팅방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댓글에 있어서 선플 작업을 한다고 이제 회원들에게 부탁을 했고 선플 작업을 어떤 기사 링크를 걸어주면 그럼 이제 열심히 이건 아니잖아 하고 이제 선플 작업한 거죠. 대선 무렵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예. 후보 돕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때 이제 선플 운동했다는 거, 좋은 댓글 달아줬다는 거. 예, 그렇죠. 그렇게 예. 그 선플 운동 하게 되면 예. 선플 운동 하면 기사 목록이 나오잖아요. 기사 목록 나오죠. 예, 기사 목록을 이제 텔레그램 방으로 예. 이제 비밀 텔레그램 방으로 보냈는데 안 읽어보더라더니요. 그거 확인 안 하더라. 김경수 의원이 확인 안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해가지고선 보냈는데 확인 안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네. 뭐 괘씸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 그래서 뒤에 뭐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뭐 그래서 협박을 했다. 김경수를 네. 협박했다. 그렇죠. 자, 김경수 협박했다는 얘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이쪽이 아니면 다른 쪽을 이제 또 뚫을 것이다. 뭐 이쪽이 아니면 다른 쪽 정치인을 뚫을 것이다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희정 쪽을 이제 줄을 대려고 했었고 실제로 강연도 왔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 좀 이제 심각해지니까 결국 그 뭐다 이쪽도 양아치다 정치인들이 뭐 그래서. 자한당 쪽도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형태까지도 얘기가 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이쪽도 양아치다. 김경수 의원 그쪽 양아치다. 네, 더민주 뭐 이쪽도 양아치다. 더민주 양아치다. 그럼 저쪽 자유한국당 쪽으로도 내가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런 얘기도 뭐 공공연히 이제 예, 했던 것 같아요. 공공연히 그 말을 종합해 보면은 뭐 협박도 했다고 양아치라고도 했고 이랬는데 안 보지도 않는다 이랬는데 배후이긴 어렵다라고 회원들은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배후는 우리가 배후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이 뭐 힘을 가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회원들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바꿔야 될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 배후라는 거지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 끈끈하게 연결이 돼서 같이 돌아갔을 가능성 같은 건 없다고 보세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김영수 의원이 그저 뭐야 비밀 채팅방 보도 안 하고 이렇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회원들이 보기에는 거기와 연관돼 있고 거기와 배후고 뭔가 조정을 당해서 우리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실 수 없다는 말씀. 그렇죠. 네.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저희 방송에서 다른 경공모 회원분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월요일 일입니다. 그때 네. 그분이 경공모는 비밀 결사 조직이다. 배신자는 끝까지 쫓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그 인터뷰 나간 후에 혹시 그분이 불이익 당했다든지 뭐 색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 예. 여기 말고의 다른 쪽에 예, 인터뷰했던 분인데. 예, 예. 음성 변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예. 그걸 이제 컴퓨터나 이렇게 프로그램 잘 다루는 회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다시 원래 음성을 되돌릴 정도의 어떤 그런 테크닉들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 나가고 하루 이틀 예, 만에 뭐 바로 드러나는 거죠. 아는 사람들 실제로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음성 변조를 몇 단계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풀 수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용기 내 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드루킹이 이끌었던 모임이죠.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그 카페의 회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남아있는 의혹들,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늘 좀 풀어봤습니다. 아,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있거나 반론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저 언제나 마이크 열어놓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노회찬 의원과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조금 전 인터뷰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추천수, 좋아요 수, 뭐 싫어요 수 조작할 때 사용했다는 프로그램 이름이 매크로죠. 컴퓨터에 익숙한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난해 그 가수들 콘서트 티켓이 어떻게 수만 장이 몇 분 만에 매진되냐 이거 가지고 인터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암표꾼들이 매크로를 돌리기 때문이다라는 증언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매크로가 이 매크로입니다. 도대체 매크로가 뭐길래 티켓도 대신 끊어주고 인터넷 댓글 추천수도 대신 눌러주고 뭔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인가,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A부터 Z까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 업계 사정을 잘 아는 분 오종현 대표 연결을 해보죠. 아,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매크로가 뭔지 원리부터 좀 알아야 될 텐데 매크로 쉽게 설명해서 뭡니까? 네, 매크로는 보통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혹은 클릭 등을 기억을 해서 빠르게 반복하는 작업인데요. 예. 이런 프로그램은 뭐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클릭 작업, 이런 작업을 사람과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수강 신청이라든가 명절 기차표 예매, 뭐 콘서트 예매 등에도 뭐 사용하기도 하고요. 마케팅 관련돼서는 특히 크게 이 매크로가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볼게요. 저는 지금 사실은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통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혹은 검색창에 나오는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를 만든다거나 혹은 카페에 댓글을 단다거나 혹은 지식인의 질문 답변을 단다거나 이런 경우에 매크로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를 검색어 1위에 올리고 싶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검색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거를 매크로로 돌리면 기계가 네네. 알아서 수만 번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를 빛의 속도로 검색을 해주는 거군요. 반복적으로. 네네. 그래서 뭐 라디오 시청률이 뭐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자동 완성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곱창 맛집 이러면 앞에 맞습니다. 위쪽으로 상위 랭크가 되려면 그만큼 검색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블로그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네네. 그럼 그거를 대신 많이 검색을 해주는 도록 매크로를 돌려버리면 그 페이지가 위로 올라가겠군요. 네네. 그 목록이. 아,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진짜 이 매크로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 업종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댓글 작업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장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수십 개나 수백 개를 맞춰놓고 이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또 문구를 만들어서 뜻은 비슷하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는 문장들을 통해서 이제 댓글들을 많이 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추천, 비추천만 하는, 좋아요, 싫어요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댓글도 그 조합에 의해서 그것도 심지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다 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앞에는 뭐 20대라고 해놓고, 뒤에는 뭘 구매를 했다고 해놓고, 뭐 뒤에는 또 다른 단어를 해서 이 문장들을 수백 개의 단어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새로운 문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막 달 수가 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A라는 식당에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맘을 먹었어요. 저 집 식당 저 안 좋게 소문내야겠다, 나쁜 맘을 먹고 매크로를 돌립니다. 이 집 맛없어. 아, 이 집 가봤는데 정말 별로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다른 의견으로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런 일이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있고요. 한 1, 2년 전만 해도 네이버 지도 영역에 예. 이 댓글에 음식점 평가하는 점에 예. 이제 소속 경쟁 업체들이 이 업체 맛이 없다, 이 업체 이상하다 이렇게 댓글을 그 평점을 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케팅 활동도 있었는데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거를 인지를 하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아예 평점을 못 달게도 이렇게 옵션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평점 뭐 눌러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 매크로 작업 돌려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의견 다는 건 의견이 다 다른데 그거를 매크로 돌려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네. 그것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야, 가능합니다. 그럼 순식간에 맛집이 뭐라고 해야 돼요? 맛없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맛없는 집이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맛있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 조작에 돈만 있으면은 이거 누워서 떡 먹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언더 마케팅도 예, 돈 많은 업체들이 비교적 잘 포장이 돼서 고객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이디 하나당 100번 눌러도 한 번밖에 안 쳐주는 곳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아이디를 여러 개 확보해야지 매크로 작업이 가능하다는데 그건 어떻게 확보합니까? 보통 어뷰징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예. 다수의 아이디와 그쵸. 그리고 다수의 IP와 그리고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 요 세 개가 조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뷰징이 가능한데 매크로 장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보통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VPN이라고 예. 가상 사설망을 활용하고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 사람의 아이디인데 보통 해킹이 돼서 사용하는 해킹 아이디라고 그러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 아이디가 해킹이 돼가지고 쓰일 수도 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몇백 원부터 몇천 원까지 이제 거래가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미성년자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미성년자는 인증 방식이 이제 부모의 그 인증을 통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약간의 이제 꼼수만 사용하면은 가상의 부모의 인증번호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별 방법이 다 있네요. 근데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되거든요.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요.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개인정보라고 해갖고 그거 못하고 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오는 거 찍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예. 이제 생성 아이디라고 해서 예. 존재하지 않는 성인으로 대포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서 예. 개당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은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 준 사람이 따로 있군요.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상당히 분업화돼 있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생성 아이디를 통해서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면 또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야.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강 신청을 매크로 장치 이용해서 나 빨리 성공했어. 티켓팅 성공했어. 이런 거는 거의 애교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일반인들이 소소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네, 이 시점 마케팅 쪽에서는 실제로 매출과 관련이 있는 예, 예. 작업들 하기 때문에 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뭐 음원 순위 조작, 팟캐스트 순위 조작, 게임 순위 조작 다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 이런 원리라면은 뭐 불가능한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암묵적인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예. 원래 고속도로에서 과속 카메라가 없을 때 이제 속도를 넘겨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가 예. 카메라가 있으면 다시 속도를 맞추고 예. 이것도 어뷰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선을 넘지 않는 데서는 다들 암묵적으로 이런 언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증거도 없고 그냥 마케터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곱창 맛집이 떴는데 이게 작업을 해서 떴는지는 일반인이나 아니면 제3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죠.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자꾸 무너지는 거거든요. 검색을 맞습니다. 했는데 상위권 뭐 맛집이라고 추천했는데 이게 평점을 믿을 수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 네네. 결국은 이게 윈윈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업계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네. 이런 매크로를 이용한 이런 불법 작업들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갑자기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뭐 맛만 먹으면 그러면 청와대 뭐 청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네네. 거기서 추천 조작 이런 것도 가능한가? 맛만 나쁜 맛 먹으면? 그 청와대 그 청원 사이트가 로그인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소셜 로그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예, 네이버나 그 페이스북의 아이디를 통해서 하는 건데 예.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아이디를 인위적으로 무한정 생성을 한다고 할 수 있다면은 예. 뭐 청원 사이트도
조작을 못한다고 하는 게 좀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적발된 건 다행히 없습니다만 맘만 네. 먹자면 거기도 매크로 돌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굉장히 우리의 인터넷 기반은 매크로에 취약하네요. 다 뚫려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 마케팅이 상위 노출이나 매크로 등에 기형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신경을 쓰는 예.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 오종윤 대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더 용기를 갖고 좀 이 업계 풍토 바꿔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마케팅 업체를 대표하는 분이세요. 오종윤 대표였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편견을 부지런히 내려주셔야 되는 코너죠. 아,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떤 분 먼저 소개하시겠어요? 뭐 열심히 쓰고 계신데요. 자, 그럼 백 변호사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백성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원래 소개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 아시죠? 옆에 노상공님이 알아서 이제 열심히 제대로 소개하실 계신... 겁니다. 지금 열심히 적고 계셔서 좀 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노상공님, 노 변호사님. 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부터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 엄청나게 기분 안 좋았다고 라디오 재판장에 청원을 막 엄청나게 하지 않는 이상 안 합니다 이제. 청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지해 노래만 참고 유지해 달라. 아까 지금 막 쓰고 계신 게 인사말을 쓰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저랑 전쟁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쓰고 계셨구나. 삐꼬리 같은 목소리는 말도 들었는데 이럴 수가. 오늘 사실은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오랜만에 굉장히 치열한 주제가 재판정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청취자들한테 요 며칠 사이에 많이 들어온 질문 하나를 제가 법조인들 만나면 하려고 아껴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5385님, 5455님 등등이 주신 질문.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사한테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만 할게요. 노 변호사님. 뭐 하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아니, 그 소리 지르는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분은 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분 정신 건강의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 정신 건강? 아니, 듣는 사람은 당연히 물론이고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 머리를 피가 아마 거꾸로 솟아오는 듯한 느낌? 아, 저는 정말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심리학 박사 수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 심리학자로서 예. 봤을 때 그런 행동은 본인에게도 너무 해로운 문제예요. 건, 너무나 예. 쇼킹했다. 매우 위험했어요. 백 변호사님. 저는 사실 제일 놀랐던 건 뭐 예. 물론 그 조현민 전무가 소리 지르는 건 당연히 놀랐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뒤에 예. 다른 바깥에서 녹음한 거잖아요. 예, 예. 굉장히 평온합니다. 바깥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같은 사무실인데 예.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거기는 평온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일상적이었어요. 그 제가 알기로 여기 뭐 인터뷰하셨던 기장분도 그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이 소리 지르는 건 전혀 놀랍지 않다고. 자주 있는 일. 네, 자주 있는 일이라는 정말 게. 깜짝 놀란 게 이게 저는 옆에서 녹음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 알고 봤더니 구조가 예. 뭐 6층 본관 6층 A동 B동이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6층 전체가 다 들려 있고 다 들린다면서요. 파티션만 있어서 멀리서 클릭 소리 들으셨어요. 예. 클릭하면서 녹음을 한.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바로 옆에서 그렇게 쥐어짜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바로 옆에서 한 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 한 거라는 거. 그러면 도대체 그 거기서 직접 들으신 그분의 고막은 정말 괜찮았을지. 근데 어제 인터뷰한 분들의 얘기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 일탈이어도 놀라운데 이건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구조적인 갑질 문화다. 그 회사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건데 자 질문은 뭐였냐면 대한항공이란 이름을 못 쓰게 할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좀 따져 주십시오라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대한 한국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다 쓸 수 있는 용어는 그렇죠. 원래 당연히 쓸 수 있는 용어인데 문제는 뒤에 항공이 붙어 있잖아요. 예. 업종이 같이 붙어 있는 순간 그 자체로 이제 상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 항공이 상표권 등록이 되는 거지 예. 대한은 예. 안 돼요. 아. 그래서 대한 항공으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국적기라고 하지만 예. 정부에서 무슨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국적기와 국가기는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행사는 국가기지만 네. 우리나라 국적만 있으면 사기업도 다 국적기인 그렇죠. 거죠. 아시아나도 국적기인 네, 그렇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는 게 아 이거 정부에서 이건 이름 빼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적기인데 네, 정부에는 지분이 1%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죠. 제가 만약에 대한의 딸 노영희
이렇게 이름을 내세워서 뭔가 한다. 그럴듯한데요. 대한의 딸도. 한국의 여성 노영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뭔가 예. 그럴듯해 보이죠.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 예.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에서 봤을 땐 착각을 일으키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지금 이 항공사가 선점한 아무데도 예. 못 쓰게 대한항과 한국항공도 등록해놨다고 해서요. 그럼요. 한국항공도 등록했죠. 다 등록을 해서 이제 아무도 못 쓰게끔 네. 한 이런 상황이고. 코리아나 항공 이건 없나요? 아직 코리아나 이걸로 등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코리아 에어로만 해놨죠. 아, 그래요. 영어로는 코리아 네. 에어로 해놨는데. 자, 5385님, 545님, 이것을 명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요 얘기. 조현민 전무의 국적이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자회사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잠시 지낸 거. 이건 법적으로는 외국인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외국인은 못하죠. 우리나라 그 항공과 예. 관련된 곳에는 등기만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등록이 취소되냐면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발견했어요. 아, 이제 그러면 등기본에서 빠지십시오. 하면 3개월 안에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빠지지 않으면 이제 등록이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2016년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국토부에서도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생겨서 예. 조사하려고 할 때 그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분명 한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사로 있었지만 예. 지금 이걸 소급해서 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방법은 거예요. 네. 방법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하나 걸린 게 뭐냐면 명품을 사서 들여오면서 네. 그냥 들여왔대요. 그렇죠. 세금 안 물고 요게 지금 적발이 돼서 아마 이걸로 수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대한항공 뭐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김기식 전 금감원장, 지금 이제 전 금감원장이 됐습니다. 선관위에다가 이러이러한 행동들 괜찮은 겁니까? 위법입니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청와대가 요청했더니 한 가지에 한해서 위법이라고 왔죠. 뭐냐 하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당시 의원이었어요. 김 원장이 자신의 후원금을 더 좋은 미래연구소, 그러니까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연구소에다가 5천만 원을 후원하고 의원직을 그만둔 겁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오늘 그 주제에 들어가죠. 후원금 땡처리 위법. 아, 다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군요. 띄어쓰길 잘. 후원금 땡처리는 위법이냐? 아니다. 그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 두 변호사님 너무 의견. 힘차게 들으시네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야지 네, 마이크에 바로 옆에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고성만큼 놀라셨습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아서. 조금 제가 줄이도록 하죠. 파워를. 노 변호사님 어떤 쪽 의견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2016년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왜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고 갑자기 위법이라고 하는지 조금 의아스럽고 선관위에서 뭐 해석 내린 것 존중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한 파장과 그 배후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보이지 않는 뭔가 검은 선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좀 합니다. 아, 후원금 땡처리 이거는 위법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네, 보신다는 그렇게까지 말씀.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라는 자,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노변 뭐 무죄라고 해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쁜 노변으로 해주세요. 예쁜 노변으로 해주십시오. 네, 예쁜은 지향점입니다. 현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 변호사님 갈 길이 바빠요. 백 변호사님. 아 지금 노 변호사님이 아 그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한번 내렸죠. 특별 회비 등의 명목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하게 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딱 답이 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행동은 그냥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면. 예. 그럼 노 변호사님 얘기가 맞는데. 예. 그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애매한 답변을 좀 했네요.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 본인이 소속돼 있는 곳에 그것도 임기 말에 마지막에 5천만 원을 기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소장이 돼서 월급으로 가져왔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위법하고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동. 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위법하다 생각하시면 위법 백변 뭐 백변님은 앞에 뭘 잘생긴 좀. 백변. 아, 잘생긴 좋습니다. 저도 지향적입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까 선관위에서 그 2016년도에 물어봤는데
뭐 그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법할 수 있다는 답을 다 받지 않았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2016년 3월 25일 날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아 이거는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5천만 원 기부를 하고 그걸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질의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으니 예. 꼼꼼히 살펴봐서 아 얘네들이 정말 내가 말한 것에 취지를 맞춰서 뭐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뭔가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냈으면은. 예.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일단 만약에, 선관위의 잘못이 있다. 네, 만약에 선관위의 질의한 대로 선관위가 이걸 위법이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 것이라면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위법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제 판단해서 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예. 그럼 그 당시에 직접 아 이건 잘못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설명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엉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겠죠.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지. 자, 일단 선관위의 질책, 선관위에 대해서 질책하신 거고 똑부러지게 말을 안 했느냐. 그건 말고 이제 오늘의 쟁점은 뭐냐면 아니 오늘의 쟁점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네.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행위를 선관위 것은 차치하고 두 분의 판단은 어떠냐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제 김기식 전 근거원장 그런 얘기를 하죠.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김기식 원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5천만 원의 기부 행위가 정치 행위, 선거법에 저촉된 네. 행위라고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본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김기식 원장은 이미 공천 탈락한 상태예요. 네, 공천 탈락했죠. 탈락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요 네.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미 탈락한 상태에서 기부했는데. 네, 공직선거법 113조에 보면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이라는 규정인데 예.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이제 뭐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기부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일단 그 당시에 임기 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물론 뭐 김기식 전 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억울한 부분은 아니 나는 공천도 탈락해서 후도 아닌데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고 하지만 나 총선 안 나올 건데 총선이 그때만 있나요? 아 그 다음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어느 지역구로 갈지도 모르는 거고 어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죠. 곧 이번 선거에서는 이번 선거만 안 나갈 나가는 게 분명했지만 나갈 수 있잖아요. 다음에 어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본인이 그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거죠.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저도 못 합니다. 저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국회의원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 하시고 마지막에 아니, 잘 거. 들어보세요. 뭐냐면 예. 김기식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었어요. 비례였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구가 따로 있습니까? 전국구죠. 전국구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례대표인 의원은 어디에도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잠깐만요. 그러면 지역구가 있는 의원은 자기 지역 빼고 다른 데다간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 기부? 선거구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13조가? 예, 맞아요. 예 자기만 선거구나? 안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 거 아니면 아. 다른 데 해도 돼요. 근데 김기식 의원은? 김기식 의원 같은 비례대표는 아무 데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자면. 그리고 저처럼 예? 실질적으로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뭐 지금 전 없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김현정 씨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정치권에서 김현정 씨 나오라고 여러 번 얘기해. 본인은 보이콧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김현정이 나가려고 또 저렇게 기부했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후보가 되려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한지 아시잖아요. 그 아 애매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그때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예.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지역구를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 과도하게 하는 기부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삼아야죠. 아, 그러니까 나는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그럼 기부 그냥 뭐 5천만 원 1억 내 정치 후원금 받는 거 아무렇게 해도 되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정치랑 그렇죠. 저희는 지금 자연인이잖아요. 아무 자연인. 상관이 없는 자연인의 경우와 네. 현직 국회의원은 적용이 달라야 한다. 네, 그건 당연히 달라야죠.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이 돈도 예. 정치 활동하시라고 후원금 모아놓은 거를 모아준 것을 예, 예. 임기 마지막에 거의 땡처리 하듯이. 본인과 관련 있는 단체에 이렇게 또 밀어넣은 거라면 그거는 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볼 수 없는 거예요. 땡처리는 사실 개념이 좀 잘못 적용된 건데.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도 땡처리 후원금이라고 예.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 쓴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더 미래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예. 더 미래연구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어느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까?
저는 그걸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모임이 나와요. 하나는 더 좋은 미래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나는 더 미래 연구소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뭔가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지. 예. 이게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도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연구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라인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정말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든 사람들끼리 우리 그럼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구소 만들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실체를 가지고 지향점을 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드는 곳인데 그럼 여기다가는 그러면은 누구한테 받아야지 지금 정당해요? 아, 이런 연구소는 그럼 어디서부터 기부를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 이 연구소에 대해서 왜 지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는 아예 주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간 것하고는 이거는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5천만 원 주면 안 되고 4천만 원 주면 되고 3천만 원 주면 되고 이럽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문제인가? 여기 지금 보면 김기식 그 당시 의원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씩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기부를 했겠죠. 뭐 이거는 그 본인들끼리 만든 단체니까. 근데 그때보다 확 많이 내는 거니까 김기식 그 당시 의원도 선관위 질의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되고 4천만 원은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뭐 한 100만 원씩 했었다. 그럼 100만 원이 통상적인 거예요. 자, 돌다리도 두 줄 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의심하니까 질의한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봐 물어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김기식은 안 좋아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어그러지게 되었다는 거. 이 도미노 현상을 잘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나비 효과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백 변호사님 저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안 좋아하나 봐.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취자 한 분이 근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 말씀하시니까 다른 한 분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은 김기식 의원은 그때 이렇게 자신이 곧 소장으로 가게 되고 자신이 연구소 소속인 그 연구소에다가 자신의 의원금 5천만 원을 척 기부했느냐 이건 굉장히 오해받을지 아니냐 문제죠. 제가 설명할 것을 청취자분께서 적어주셨네요. 그렇게 속담을 하나 보내셨네요. 서로 텔레파시가 통해. 아니 이럴 수가. 방송에서 이상합니다. 오늘따라. 뭐 청취자 문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볼까요. 2518님. 예쁜 노변. 설명을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문자번호 하나만 더 빨리 불러주세요. 2호 몇 번이요? 2518님. 고맙습니다. 정현우님, 저는 백 변호사님께 한 표 던집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건 볼 문제가 아니다. 황호규님도 그런 문자 주셨고, 5089님 외에 또 많은 분들은 일단은 선관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질의했을 때 똑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했으면 됐을 문제를 애매하게 답변을 주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법조인들 의견이 갈리는 이런 상황 아니냐. 선관위가 좀 똑부러지게 했어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 같으네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이건 그냥 그거를 좀 다른 차원에서 이게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애매하게 답변했을 때 그럼 그 김기식 당시 의원이 똑부러지게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도 아니, 갑자기 당연히 드네요. 똑부러지게 답변해야죠. 그런 요청을 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아니면 중요한 건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걷어드리십시오. 거두세요. 말을 했어야죠. 왜 2년 동안 가만히 있냐고요. 선관위에서 그 당시에 진지하게 보질 않았던 거예요. 진지하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때는 진지하지 않았다.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청와대에서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왜요? 검사를 조사를 해보니 이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충분히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유권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여러분의 의견 조금 더 보내주십시오. 5089님 문자가 안 오나 선관위 보네. 빨리 보내주세요. 선관위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또 백변 지지하는 문자들 좀 정리가 됐나요 백변님. 지지하는 문자들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이찬택님 정치후원금 받아서 그 연구소에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애쓴 거라면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문자를 이런 문자를 주셨고
선관위가 잘못했던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변 백변 문자를 제가 지금 막 찾는 이유가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선관위가 직무유기 아니냐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와서 직무유기 맞나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어떤 분한테 문자가 더 많이 들어올까 모르겠네요.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기식 원장 아 지금 이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예 그러면 마감을 하고 나서 마지막 변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죠. 자.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에 자신이 공천 탈락은 확정이 된 상태긴 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에게 들어온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지금 소속돼 있고 끝나고 나서 소장으로 갈 그 연구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이번에 선관위는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은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미 공천 탈락한 상태 아니냐. 이건 위법 아니다. 백 변호사님은 위법 소지가 있다. 공천 탈락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67대 33, 67% 대 33%로 위법까지 볼 사안은 아니다. 노 변호사님 손을 들어주셨네요. 마지막 변론 백 변호사님. 이거는 선관위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선관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김기식 전 원장이 됐죠. 예. 이렇게 낙마까지 하게 된 이유가 이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위법하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보건 간에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눈높이가? 정확한 기준이 좀 설정이 될 필요가 법은 있다. 법은 차치하고 일단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노 변호사님. 김기식 전 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많이 떨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증권 사태가 터졌고 신한 금융 채용 비리 등 현안이 너무 많아서 이분이 이제 이걸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게 했다. 기대가 컸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재판정 후끈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